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 우리 예, 야당 국회의원하고 여당 국회의원은 어떻게 달라요? 예. 여당 국회의원은 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죠. 정부와 상호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외에는 예, 역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 당적 갖고 있거든요.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예, 국민의힘입니다. 김영우 부산친구청장,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부산친구의 국회의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답해보세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성국이죠. 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집권여당. 지금 이런 부산친구의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당 의원 뽑아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정성국을 뽑아주시면 예. 제가 또 그거잖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1호 아닙니까? 영입 1호. 힘 있습니다. 예. 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그 부산시장 오셔서 정성국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들으셨죠? 초등학교 평교사가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 장이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입지전적 인물. 그래서 우리가 모셨다고. 예, 극진하게 모셨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성국 우리 회장을 국민의힘에서 모시려고 삼고초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정성국이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밀겠다. 예. 그러면 저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님 동시에 예, 국민의힘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힘의 이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윤재욱 대표님이 확실하게 화끈하게 밀어줄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 힘을 얻겠죠. 아, 저 교통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초읍선 진짜 깔아야 됩니다. 초읍선 깔고 보안 고가도 고가도로 다 철거하고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어르신들 복지 잘 챙기고 예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잘 챙기고 이런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예. 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지역 현안을 해결할 힘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해결할 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많이 알면 뭡니까? 많이 알아봐야 뭐 그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요? 예. 왜? 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성국은 해결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 진구가 진정으로 관하는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호 2번 정성국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또 실망을 끼친 적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저희라고 어떻게 다 잘했다 하겠습니까? 저희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범죄 집단은 아닙니다. 예.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은 아닙니다. 국민,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자기 딸 이름으로 11억 대출받아가지고, 예. 11억 대출이 가능합니까? 11억 대출이 딸 이름으로. 참 좋은 세상이다, 그죠? 예. 그 다음, 온갖 막말, 파렴치한 말,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잘 보이면 공천받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가만둬야 됩니까? 예. 저희 국민이 부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게 아니라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예. 그냥 이재명한테만 잘 보면 공천받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재명한테만 잘 보면 공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명행사 아닙니까? 비명행사. 예.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은 그래 크게 문제 없었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위대한 부산진구 당감동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이번 정성국 콕 찍어서 콕 찍어서 이번에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해가 쭉 저물고 있는 이 시각 예. 금요일 저녁 행복하시죠? 예. 이 금요일 저녁에 오늘 이 부산 진구 당감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성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이렇게 시민공원도 갔고 총 어린이 대공원도 갔는데 이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너무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오늘 사전투표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힘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반겨주시는 모습에 이 피로가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 박하스 열병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박하스 열병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확 올라온다를 느꼈습니다. 예, 당감동 국민 여러분, 우리 당감동이 부산 진구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삶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또 발전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뭐 구청장도 하고 구의원도 했다는 분이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셨는데 제가 TV 토론에서 물어봤어요. 그 본인은 뭐 지역 현안 잘 안다고 하는데 뭐를 해결했냐고 여쭤봤더니 예, 어찌 보면 해결한 게 없죠. 예, 해결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또 하나 더 있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로서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부산 진구를 실제로 해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하고 TV 토론에서 딱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가 왜 신임을 받지 못합니까? 제일 심한 것은 막말이죠. 막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을 할 자격도 없는 막말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요즘 매스컴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말로 입에 안 담겠습니다. 말로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불법 대출 정저 다 받으면서 예, 우리 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말만 혀만 놀리는 그런 정치. 우리 국민의힘도 부족합니다. 부족했지만 저희는 막말하고 내로남불하는 그런 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까? 아니 뭘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계속 방해하고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고 예, 예산도 마음대로 막 휘저부고. 제가 우리 국민들께 당감동 국민이나 부산 진구 국민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5년 폭정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럼 심판을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아직까지 국회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 있습니다. 아니 화끈하게 좀 바꿔주셔야죠.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에게 세 번이나 기회 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180석 싹쓸이. 우리 국민들 세 번 다 밀어줬잖아. 왜 밀어줬습니까? 야, 좌파 너구도 한번 해봐. 그래, 너구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예. 그 부동산 정책 하나가 나라를 쓰라미처럼 완전히 넘어뜨려 버렸어요. 회복 블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학자들조차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소득주도 성장. 예.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아니, 급격한 인상을 해놓으면 그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그 우리 고용주들, 가게주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경제를 폭망시킨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그런 문재인이 지금 나와갖고 양산에 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지지한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뻔뻔스러운 걸 떠나가지고. 조국, 아. 지금 20에서 징역 2년 받은 사람입니다. 어? 입시 비리 아시잖아요. 30 나오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깨 들고 얼굴 빤빤하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걸 심판하셨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우리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내로남불과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보지 못한다는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3개월 후에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해줬거든요. 야, 역시 우리 국민들 화끈하게 밀어주셨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신 게 뭡니까? 다음 주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 아직까지 안 밀어주셨거든요. 아니, 다 밀어주시고 3년 후에 심판하십시오. 다 밀어주시고 진짜 정치 못한다 싶으면 3년 후에 대통령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심판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왜? 임기 5년 중에 2년밖에 안 한 대통령, 그것도 국회마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 권력을 바꿔주셔서 민생, 국민을 섬기는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당감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성국 부산 토박이, 부산 진구에서 교사로 제자들을 8년간 가르쳤던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예, 좀 교육자 출신 국회의원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생님 하던 사람인데 나쁜 짓 해봐야 얼마나 하겠노,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국민의힘 진짜 잘했다. 어떻게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를 영입 이제 1호로, 아, 국민의힘 진짜 보는 눈이 있구나. 저는 참 과분하죠. 감사하죠. 이게 바로 우리 부산에 키워준 정치신인 정성국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저를 영입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 당암동 주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13만 명이나 회원이 있는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거예요. 와, 뭘 하시냐면, 아니 그 교총 많이 들어봤는데, 교총 정교조 교총 맨날 그랬잖아. 맞습니다. 교총은 보수교원단체, 정교조는 좌파교육단체. 그 정교조 맨날 그 뛰도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던져놓고 수업도 안 하고. 교총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교총은 단 한 번도 학생들을 버리고 나간 적 없습니다. 그 교총회장을 했던 정성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정교조 종북 세력들이 학생들을 좌파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나라 소중함도 모르고 어르신들 소중함도 모르고 국가의 소중함도 모르는 그런 좌파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라고 한국교총회장 했던 정성국 국회로 가달라. 그게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의 저를 인재로 영입한 이유 아닙니까? 예.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바로 세우고 부산 친구를 명품 자치구로 만들어서 정성국이 우리 부산 진구를 새롭게 바꿨다. 정성국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어머니 오시라고 바로 악수 전하시는 보면 이 마음에 감동이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바로 오셨잖아요. 감동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길 조심하고 다녀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전 학생들만 보면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다 보니까 눈이 자꾸 씌입니다. 니 근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고마워. 무리하지는 말고 공부하는데 힘써야 돼. 알았지? 그래, 건강하게 공부 잘해라. 그래, 그래, 저희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 당감동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들 좀 바뀌어야 되겠죠? 뭐냐? 야, 정말 좀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보자. 부산에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부산 토박이 아닙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53년 부산 살면서 선생님 교사로 25년간 재직하고 정교조를 무너뜨리고 정교조와 싸워서 이겼던 교총회장, 예,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1호 영입 이제 정성국, 어제 TV토론 이틀 전에 보셨죠? 예. 아니, 지역 현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저 후보 아무 말도 못하던데요. 저한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 잘했거든요. 예. 저 좀 놀랬어요. 아니, 그 뭐 구청장도 하고 굉장히 뛰어나신 줄 알았더니, 이 토론해보니까 이 답도 못하고 뭐 좀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부산 진구는 지역 현안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힘이 있어야죠, 힘이. 아니,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호 구청장, 전부 국민의힘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한 명 달랑 지금 국회의원 시키려면 우리 부산 진구 발전되겠습니까? 맨날 싸울 건데. 그래서 국회 권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밀어 주시겠습니까? 저 사전투표 오늘날 했고요. 내일까지 사전투표인데 가셔가지고 이번 도장 찍을 때 꽉 눌러가지고 꽉 찍어주십시오. 꽉. 예. 그 찍다가 근데 너무 힘주시다가 잘못해가지고 1번 2번 사이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2번 보시고요. 집중해서 딱 찍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일상을 사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 지켜오신 그 수많은 우리의 영령들, 우리의 그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예, 정말 감사하죠. 예,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요. 이 밤을 즐길 수 있는 금요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종북 좌파 세력 자유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1인 방탄 정당을 만들어버린 이재명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점 메우고 성기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국민의힘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즐거운 저녁 되세요.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